지금은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주변입니다. 이촌역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늦은 시간이고요. 6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퇴근하시는 분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귀가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보입니다.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는 각 단지가 정문, 후문 따로 나뉘지 않고요. 이촌역을 주변으로 각 동마다의 그 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오른쪽에 주민센터가 있는데요. 주민센터는 그 안에 수영장, 그리고 헬스장, 그리고 각종 문화센터가 잘 돼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2036세대로 그동안 1, 2분기 때, 23년 1, 2분기 때 많은 거래량이 있었죠. 다른 단지보다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2036세대 정도 되다 보니까 다른 단지보다도 거래가 꽤 되었습니다. 일단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는 25평, 그리고 33평, 그리고 43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5평은 방 3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33평은 방 3개에 화장실 2개, 43평은 방 4개에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평은 현재 나와 있는 호가는 15억 후반대부터 고가 17억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물건이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33평 같은 경우에는 20억부터 22억 정도까지, 이 또한 물건이 많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43평은 24억, 25억대부터 27억까지 뭐 다양히 물건이 있지만 물건이 또한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호가 차이는 뭐 당연히 소유주분들의 주관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층수와 호수, 그리고 내부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가능한 물건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물건도 있고요. 그래서 갭 투자하실 분들은 전세를 안고 매수하실 수도 있고요. 현재 전세가 이제 전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아도 요새 전세 물건이 좀 귀한 상태여서 매수 후에 전세를 놓으시는 것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가남TV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요.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는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합 설립된 상황입니다. GS건설과 현대 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으로 지금 현재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아직 조합까지 설립되어 있는 상태고 그 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가남TV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남TV의 이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